네, 더 팩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프로듀스 101에서 황희모로 사랑받던 황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듀스 101 하면서 이모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모 부대라는 어떤 팬클럽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이모로서 또 우리 팬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모 부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질적으로는 가수라는 네,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모라는 캐릭터를 얻었고 또 많은 대중분들이 예능이나 또 MC나 또 이제 연기를 도전하라는 분들이 생기셔서 제가 그거에 또 부응하고자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할 거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듀스 101에서 네, 저의 선생님을 맡아주셨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하 선생님, 네, 저를 이렇게 항상 네, 잘 챙겨주시고 또 저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장점을 또 이렇게 부각시켜주셔서 제가 네, 저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곡이 이제 나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재하 선생님 사랑해요. 네, 여러분 제가 네, 이모티콘이라는 신곡을 발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네, 이모티콘이라는 곡은 제가 프로듀스 101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을 좀 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좌우명이라던가 저의 포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힘듦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위해서 찾아가는 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I'm alive, I'm okay. 내가 살아가는 방식일 뿐. I'm alright, I'm okay. 행복의 이모티콘.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